시간에는 저기 에디트 폴리를 활용한 머그컵을 만듭니다.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실린더로요. 탑뷰에서 실린더 하나 그립니다. 값을 지정해서 그릴까요? 라디우스 60, 하이트 190, 하이트 세그먼트 3, 캡 1, 사이드 12 해가지고 실린더를 그렸고요. 모디파이 와서 에디트 폴리를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서브 셀렉트를 폴리건으로. 자, 일단 퍼스펙티브 뷰를 전체 뷰로 녹화할까요? Alt W죠? 자, 폴리건 선택해서 얘를요. 자, 보세요. 인셋 옆에 세팅 버튼 눌러서 한10 정도 안으로 캐드의 옵셋 기능과 같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옆에 세팅 버튼 눌러서 마이너스 175로. 자, 이거는 스케치업의 푸시 풀 버튼과 같죠? 자, 안으로 쑥 집어넣었어요. 자, 서브 셀렉트 푸셨어요. 자, 선택을 제가 빈 공간을 코 클릭하면 선택해서 풀려요. 자, 이때 있지로 이렇게 서브 셀렉트 얘를 잡고요. 자, 보십시오. 얘를 잡은 다음에 얘를 갖다 루프 하게 되면 쭉 연결된 게 루프 형태로 셀렉트가 잡혀요. 자, 얘를 갖다가 여기에서 챔퍼 세팅 버튼 눌러서 챔퍼를 2만 줄게요. 이게 2만치 챔퍼가 됐어요. 자, 요 안에 있지를 선택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루프를 쭉 진행하시고 챔퍼 버튼 누릅니다. 챔퍼 세팅 버튼 눌러서 얘는 한3 정도 줬어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굴곡 있게 끝부분이 챔퍼가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끝에도 한번 해볼까요? 먼저 폴리곤으로. 폴리곤을 선택해서요. 자, 인셋 버튼 눌러서 얘는 한 10 말고 20 정도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버튼 눌러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5 진행할게요. 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서브 셀렉트를 있지로, 자, 여기 있지 부분을 루프로 돌린 다음에 챔퍼를 줍니다. 챔퍼 여태 세팅 버튼 3, 오케이. 다시 한번 여기 안쪽에 있지를 루프로 돌려서 셀렉트를 잡으시고 챔퍼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챔퍼 옆에 세팅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한 6, 오케이. 자, 이렇게 챔퍼가 진행된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에서요. Alt W. 얘를 서브 셀렉트를 버텍스로 가서 프론트 뷰에서 위로 이렇게 약간 올리고 얘도 위로 약간 이렇게 올렸어요. 자, 이게 손잡이를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러려고 보니까 탑 뷰에서 얘가 이렇게 모퉁이가 앞에서 보여져요. 그래서 서브 셀렉트가 풀려진 상태에서 탑 뷰를 로테이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얘가 12 각도로 그렸으니까 360 나누기 12 하면 30도거든요. 하나당. 근데 얘가 정면으로 탁 바라보이려면 그것의 반인 15도가 돌아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돌렸습니다. 서브 셀렉트 폴리곤으로 프론트 뷰에서 여기 앞면을 이렇게 찍었어요. 얘를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여기 락을 지정하십니다. 자, 이제 레프트 뷰 가서 나머지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보십시오. 요 부분에 가서 자, 얘를요. 현재 폴리곤을 익스트루드 버튼 눌러서 앞으로 쭉 뺐어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으로 얘를 스케일을 조금 줄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로테이트 툴로 현재 셀렉트 잡은 요 면만, 이 폴리곤만 이렇게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합니다. 익스트루드로 앞으로 땡기고 아웃라인으로 약간 축소하고 로테이트로 돌려주시고. 자, 보세요. 익스트루드로 앞으로 땡기고. 자, 너무 많이 당겼으면 컨트롤 Z에서 이렇게 조절해 주면 돼요. 아웃라인으로 약간 조절하신 다음에 스케일로 돌려주시고. 자, 익스트루드로 당겨줍니다. 자, 이번에는 아웃라인 안 주고 로테이트만 줘볼까요? 로테이트. 또 익스트루드 당깁니다. 익스트루드 또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를 이렇게 조절하십니다. 익스트루드 또 당길게요. 익스트루드 땡기고 로테이트 진행하고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로 안에까지 쑥 집어넣어줬어요. 저렇게요. 자, 이제 서브 셀렉트 풀겠습니다. 자, 서브 셀렉트 이렇게 풀고요. 전체 뷰를 본 상태에서 얘를 모디파이 리스트 펼친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 진행해 볼까요? 터보 스무스 1이냐 2냐에 따라서 여기 값의 변화는 조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머그컵을 완성해 봤습니다.